previously. 오늘 모신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선대위원장이 무려 12명이나 되더라고요. 네. 다른 후보분들을 또 많이 모셔야 되고 다선 의원들도 격에 맞춰서 두 분이 하다 보니까 12명이 됐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진작부터 특검을 도입하자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무조건 조건 달지 말고. 네. 네. 이재명 후보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국민적 의혹은 털어버리는 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얘기해봤는데 이제 대선에서 맞서게 될 상대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이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대통령이 축하난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일정 놓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양측 간에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난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치. 이재명 후보랑 독대했던 것처럼 이 윤석열 후보하고도 독대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만나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인입니다. 이 때문에 퇴임을 앞둔 대통령으로서 정권 인수도 잘 마무리하고 인수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후보도 만나서 같이 지혜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힘을 합칠 수 있는 건 합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냥 후보가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맡고 있다가 이제 나온 분이다 보니까 민주당 쪽 인사들은 배신자라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갖고 네. 계시잖아요. 아니 물론 씁쓸해야죠. 저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했던 발탁했던 인물이 어쨌든 갈등을 빚다가 뛰쳐나가서 상대정의 정파의 그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하면 뭐 누구나 정서적으로 정도의 차이지 좀 불쾌하고 제가 어디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 떠난 여인 청첩장 받은 기분이다. 아, 그 좀 씁쓸하죠. 떠난 여인한테 청첩장 받으면 축의금 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그렇게 뛰쳐나가서 저쪽 상대당 후보가 된 건 또 사실이니까 그 존재는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 또 관계 설정을 또 잘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 메시지 보내고 난도 보내고 난도 받고 그러면 되는데 통 큰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좀 되지. 그거 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통 큰 상남자의 면모를 보여서 떠난 여인이라도 흔쾌하게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도 가야죠. 네. 결혼식장에 가야 된다. 네. 독대해야 된다. 네. 속으로는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런 모습이 좀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 아닌가 정치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 컨벤션 효과라고들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 반짝 인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짝이든 뭐 길게 가든 그 나타난 민심의 흐름이고 또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를 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죠. 본질적인 면에 천착해서 전공법으로 가는 것이 더 믿음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의 후보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약 5년 동안 잘했던 점, 지켜나가야 될 건 나가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나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잡고 메꾸겠다라는 걸 정직하게 국민들 앞에 해야 국민들께서 믿음을 줄 근거가 마련되겠죠. 어쨌든 이 지지율은 뭐 변동이 있을 것이다. 변동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나만 하죠.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렸고 우리는 누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럼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뭔지 이재명 후보가 자기 몫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살펴야 되겠죠. 말씀하신 김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대장동 의혹이라고 이게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도입을 했었어야 된다. 또 이미 정쟁화가 됐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털자. 빨리 털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지율을 보면은 후보 지지율만 떨어진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고 반면에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비율은 또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도 아니다를 떠나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엄연히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건 이번엔 바꾸자. 민주당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것이 깔려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끌어오는 게 중요하지 뭐 그런 막 뭐 정권 교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을 할 틈이 있나요? 나는 그런 거로 논쟁을 흘러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표를 주실 수 있게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 의혹 등 4건으로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벌이고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이게 표적 수사다, 표적 감찰이다 이러고 볼멘 소리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굉장히 그 수사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정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예민한 때인데 정경화로 흘러서 오히려 그 대상이 된 사람을 키워주는 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에 이르게 된 건 작년 그 윤석열 추미애 갈등으로 인해서 정권의 탄압을 받는다.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면교사로 이 수사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정밀하게 해야 된다. 물론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합리적 근거도 없으면서 그냥 뒷조사를 다 사그리 한다. 윤석열 후보는 당당한 맞서는 그런 투사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주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한테 정치적 이득을 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막 아무튼 갈등을 심하게 할 때 아, 둘 다 물러나게 해라라고 대통령께 하신 적이 있었죠. 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국정이 엉망진창되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두 사람 다 퇴진시키라는 그런 문 대통령은 뭐 하시냐라고 제가 그렇게 그때 그러셨죠. 주장을 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지금 둘 다 대선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예. 이게 참 하나님이 뭐 맘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그 당시 두 분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으로서 국정을 흐트러놓은 것들이 맞거든. 결과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마치 그 문재인 정부의 탄압에 당당히 맞선 사람으로 한 사람은 또 뭐 자기 항변을 하면서 대선까지 나오고 참과 거짓이 참 구분짓기가 쉽지가 않다. 세상사에서. 요지경이다. 예. 한마디로.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야당의 경선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엄청 굉장히 진통이 있었고 민주당 쪽도 이낙연 후보 쪽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까지 인정해서 결선 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뭐 이제 난항이 있었는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셨잖아요. 그런 상황 보면서 어떤 심경이 드셨어요? 아직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치열하게 막 싸우고 이러다가 갑자기 승부가 딱 짠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물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약이겠죠. 그리고 떠나는 상대방 이긴 쪽에서 좀 공을 많이 들여야죠. 그런 것이 저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건 후보와 당이 밖에서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안에서의 이 상처가 빨리 아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이낙연 당시 후보의 출신 지역이 호남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 목포에 다녀왔거든요. 여전히 이낙연 후보에 대한 그런 애정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호남 민심은 지금 문제 없다고 당에서 판단하고 계신가요? 반대하고 여전히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남의 경우는 있겠죠. 그거는 뭐 후보가 열심히 하고 당도 열심히 하고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하여튼 그런 노력을 드리면 콩나는 데 콩나고 판나시면 데 판나듯이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게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이낙연 후보 지지자 쪽에서 지금이라도 후보로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공당에서 그 정식 절차를 거쳐서 된 후보를 교체하는 방법은 본인이 그만두거나
아니 본인이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양쪽 다 후보들이 좀 상처가 있고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후보가 오로지 그걸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유성에서 그 5선 의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청 표심에 대해서 좀 또 책임지셔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드는데 예. 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항상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를 그 행사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청 표심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데랑 비슷하죠. 별로 안 좋습니다. 집권 여당에 대한 정권 교체 이런 여론이 다른 데랑 비슷한 것이 틀림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엄청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들이기 위해서. 충청 대망론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충청 대망론은 그건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그건 그냥 슬로건, 헛된 깃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충청권에 연고도 없는데 그냥 건너 뭐 아버지 고향이라든가 할아버지 산수가 있다든가 이런 걸로 현혹한다는 건 그건 가짜 상품 가지고 물건 팔아먹겠다는 아주 신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부친이 뭐 공주가 고향이다 뭐 본인도 논산에서 부친이 뭐 살았고 공주에서 하는데 좀 허접하잖아요. 뭐 대통령 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충청도의 민도를 너무 얕잡아보는 거다. 좀 웃긴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오히려 충청을 지역을 발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국가적으로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거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가 아주 숨가쁘게 정책 관련된 그런 재원들을 대표적인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당내에도 사실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방침을 보호책은 아무것도 마련 안 하고 세금만 걷겠다. 누누 같은 생각이죠. 누누신 거예요? 뭐 어쨌든 후보는 그게 소확행 공약이라고 분칠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해서 또 마땅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